대전에요. 저희 엄마가 계시는데요. 한 2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2년. 네. 자주 엄마를 뵙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고향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형제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을 택한 거예요. 아, 오빠! 얼른 와! 빨리 와! 오늘은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야. 나야 뭐. 아유, 저희 막내 오빠예요. 항상 오빠가 대전에 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저희들 대신을 해서 항상 와요, 오빠가.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쑥스럽다는데, 오늘 그래도 좀. 아니, 뭐 쌀 과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과자류, 간식으로 좀 드시라고. 포도 좋아하셔가지고 또,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유, 우리 아들도 다 왔네. 엄마! 아이고, 찬 거 봐. 아이고, 우리 아들도 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 참 고맙다, 이렇게 와서. 아이, 엄마, 고맙기는 엄마는 무슨. 오빠가 자주 오니까 이제 막내 오빠만 찾는 거 봐. 우리 집물이네, 야도. 예, 예, 예. 우리 여공이 하나 더 이뻐졌는데. 아, 그래, 엄마? 아이고, 처음으로 얘기하네, 더 이뻐졌대. 우리 여공이가 더 이뻐졌어. 살쪄가지고, 그래, 살쪄가지고. 예. 살 많이 쪘어. 살 안 쪘는데도 이뻐. 아, 그래, 엄마? 아. 우리 오기를 기다렸냐고. 그럼, 여태 몇 번 나갔다고 하던데. 늦게 왔다고 막 뭐라 그랬어, 내가. 뒷다녀서 왜 이렇게 안 오냐니까 오는 중이라고 그러더라. 네. 근데 날마다 와서 보고 싶은데 어쩌다 한 번씩 볼게, 얼른 모으려고. 나중에 아들 낳고 딸 낳아, 내 생각할 거야. 아, 그 얼마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거야. 우리 엄마 말씀도 잘하세요. 네. 아유, 참. 연기가 어떻게 됐어? 자식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제가 막내. 뭐야? 막내 딸이요. 왜? 블랙감 있어?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 아주 이쁜 옷을 입었네, 엄마? 그러니까. 어? 요 식당에서 아줌마들 사왔어. 아, 식당 아줌마들이? 응. 다 오빠 사주는 네, 거야. 사다드려가지고. 엄마가 이쁜 옷 많아, 엄마. 그러니까 엄마 핑크 잘 받아가지고 딱 그 골라가지고 핑크.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엄마하고 막 다툴 때 치맥기가 있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만나 제가 화를 내고 엄마한테 막 짜증 내고 막 엄마 왜 그래 똑같은 말 왜 자꾸 물어봐. 그게 시초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그 치매 진단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는 제가 나가면은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이제 겁나는 거죠. 사실 엄마가 여기 처음 오실 때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맨날 우셔가지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같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엄마가 너무 해피하셔가지고 즐거워요. 여기 오는 게 사실 요양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따님이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거 아세요? 뭐? 내가 누구라는 거 알아? 그럼. 내가 누구야, 엄마? 개그맨! 어? 내가 얼마나 테레비를 좋아하는데? 저 혼자 왔을 때도 엄마가 이제 동생을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뭐 좀 뭐 하고 사냐고 그래. 그럼 아, 일하러 다닌다고 그러면 테레비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은 하시고 나는 그걸 책으로 물어보거든.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 딸, 아들 다 잘 되는 거 보려고 아침에도 그냥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앞에 앉았어. 뒤에 안 앉았어. 안 보니까. 저가 좀 엄마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저. 예. 그러니까 6남매 중에서 큰 오빠, 저하고, 막내 오빠만 엄마가 좀 동그랗고 좀 눈이 동글동글한 게 엄마 닮고 아버지는 의외로 또 갸름하시고 쌍꺼풀이 없으셨어요. 그럼 내 자랑 할까? 내 자랑. 내가 내 자랑이야. 나 한복이구나 엄마 기생이라고 그랬어. 그저 말하나 진짜요. 그만큼 엄마가 이쁘셔가지고 자꾸 소에서 다만 나만 쳐다봐.
내가 그 사람 쳐다보게 나도 쳐다보니. 이제 옛날에 어릴 적에 이제 한복 많이 입고 나가시잖아요. 한복 그때 그래서 이제 이쁘게 화장하고 나가시면은 사람들이 막 엄마 이쁘다고 쳐다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퍼지길 좋아하셔갖고 그냥 뭐 대장 노릇하면서 엄청 그냥 뭐 퍼주셨지. 된장꽃시장을 한 뭐 무슨 저기 장사하시는 것처럼 담아요. 그래요? 다 퍼주는 거야.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먹을 된장꽃시장이 없어요. 야, 나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하고 막내 딸이 제일 좋은데 야빙이 싫어. 왜 빙 싫어, 엄마? 빌빌이니까. 빌빌. 그 뜻이에요. 빌빌거린다는 게 엄마의. 항상 그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 계시는 거야. 빌빌이 좋다고. 왜? 있으면 남들 아주 저를 안 먹으려고 하고. 나 다 웃고 다 남아만 주려고 하고. 남 다 주고 지 싫어. 지가 욕심이 있어 그래서 많이 사는데 이건 지 욕심도 없어. 만나 있으면 너 먹어, 너도 나 옷도 넣어줘. 나 이래. 그래서 나 그게 싫다고. 퍼주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야 돼. 나는 그게 제일 좋아. 우리 영옥이만 잘 살면 나는 아무 걱정 안 해. 영옥이 잘 산다 소리 들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한없어. 그치, 엄마 나오니까. 응? 나오니까 좋지. 응. 이 공기바람이 이거 좋은 거야. 여기 봐봐, 엄마. 여기 감도 여기 널렸어. 감. 이제 좀 씩 익을 거야, 감. 엄마, 소풍 온 거야, 소풍.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고기. 아우, 맛있다. 맛있다는 아니지, 엄마. 맛있겠다지, 여기 맛있다야, 벌써. 이거 잡채하고, 이거 올케 언니가, 이거 우리 막내 올케 언니가 이거 해준 거고, 이거 전하고. 누가 하셨어? 엄마 이거 감자전이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가 했냐? 예. 어때 엄마? 맛있어? 내가 오늘 환갑인가 보다. 환갑? 응. 환갑이야? 응, 환갑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럼. 내가 내내 몰라 봐보자. 그래, 맞아 엄마. 막내니까 아무래도 그 굉장히 그 다른 자식보다는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저희도 어떤 때는 좀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런 면도 많이 있었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친척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1박 2일로 이렇게 가시면은 저희 집에는 이제 큰오빠, 큰언니는 작은언니 다 서울에 있으니까 둘째 오빠하고 막내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래하고 밥은 다 오빠들이 다 하고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중학교 다니면서 운동도 좋아해서 운동도 잘했었는데 고등학교를 예고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서는 뭐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데 DNA가 없는데 많이 걱정을 했었죠.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면은 타향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너 혼자 살려고 하냐. 그래갖고서 굉장히 만류를 했었는데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했죠, 이제 그때는.